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화산입니다. 예,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술품 도난과 관련된 여러 보도가 있어서 그거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카소 좋아하십니까? 예, 피카소 그림으로 지금 스페인에서 조금 사건 사고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지금 1월 17일자 기사고요. 감성이 어디 거냐? 코리아 헤럴드 기사인데 피카소 그림을 외국에 몰래 팔려다가 소유권을 뺏기고 벌금 폭탄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직 은행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피카소의 희귀 회화를 요트에 실어서 회화로 밀반출하려다가 기소된 스페인의 전직 은행장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러분, 피카소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죠. 그렇죠. 그리고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태어났죠.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아주 뭐랄까,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그리고 입체파의 뭐, 거두로서 뭐, 그의 작품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팔리죠. 예. 법원이, 스페인의 법원이겠죠? 피고인에게서 이 작품의 소유권까지 빼앗아 국가로 귀속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국민화가일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마드리드 형사법원은 지난 14일 뱅크 인터 은행의 전 행장인 하이메 보틴 씨, 83살이시네요. 굉장히 지금 노년이신데, 노년에 이제 징역을 살게 생겼습니다. 근데 징역 18개월인데 집행유예. 그런데 벌금이 어마어마하군요. 5,240만 유로. 678억 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그 정도 나가나? 모르겠네요. 678. 야, 말이 678억 원인지, 이건 진짜. 아주 그냥 노년이 완전히 이거 작품 때문에 꼬이게 생겼네요. 그죠? 법원은 그가 해외로 반출해서 판매하려 한 피카소의 회화, 젊은 여인의 두상, 이거입니다, 이것. 근데 보니까, 피카소 작품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입체파 때 나타난 그런 완전히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해체된 그런 모습이 아니네요. 비교적 그렇죠? 비교적 뭐라 그럴까요? 온순한데요? 그렇죠? 이 그림이. 그래서 희귀한가? 프랑스의 코르시카를 통해서 스위스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아, 재판이 한 5년 걸렸네요, 그러면. 프랑스의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나폴레옹의 탄생지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스위스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이 작품은 큐비즘, 입체파의 거장으로 뽑히는 파블로 피카소가 1906년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그린 그림으로, 그러니까 스페인 자기 고향에서 그렸네요.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들에서 큐비즘의 특징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전 시기의 작품이다. 그래서 희소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현재 가치는 336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거의 두배 가까운 지금 벌금을 받았네요. 이 보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 가만있어 봐. 이 뱅크인터 은행의 전 행장, 이 하이메 보틴, 이거 보면 스페인 계통 이름이긴 한데, 글쎄요. 어느 국적인지 모르겠네요. 스페인 국적이니까 스페인 법원에서 이렇게 뭐 기소도 하고 그랬겠죠? 뭐 그렇다. 한번 봅시다. 보티는 1977년, 벌써 50년이에요. 40년 전이네요. 영국 런던에서 사들인 이 작품을 해외에 팔려고 스페인 정부에 반출을 요청했다가, 영국 런던에서 사서 자기가 스페인에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팔려고 이제 스페인 정부에 이거 반출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스페인 정부는 야, 그 국가 유산이야. 너 그걸 어떻게 남한테 팔 거야?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지? 훈민정음 뭐 해례본이었나요? 상주본이랑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 이거 일본에 팔겠다. 그러니까 이거 좀 반출하게 해다오. 이런 식과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15년 스페인 대법원은 피카소가
이 작품을 그린 시기에 남긴 다른 작품들이 스페인 영토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이니까 우리 스페인 국가유산으로 뭐 귀속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겠죠. 스페인 저기 정부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스페인에는 적고 다른 나라에 많은가 봐요. 그렇죠? 저기 그 피카소의 초기 작품은. 그러자 보티는 그해 요트를 이용해서 프랑스 코르시카를 통해서 스위스로 작품을 밀반출하려다가 프랑스 세관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공조 수사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술에 대한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런 감시관 이런 거, 그러니까 세관 같은 것도 딱 보면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정도는 아마 감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적발돼가지고 바로 스페인에 다시 넘겨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틴 측은 해당 작품을 피고인이 스페인이 아닌 난 영국에서 산 것이다. 프랑스에서 압류될 당시에도 영국에 선적을 둔 요트에 적재돼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가 해외 반출 금지를 명령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건 뭡니까? 진짜 유명한 작품은요. 물론 나는 살 수도 없겠지만 사지 않는 게 좋다. 안 그래요? 어디 팔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냥 딱 그러니까 83세나 되신 분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앞으로. 그쵸? 딱 이런 거 자기도 스페인 사람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딱 멋있게 이거 우리 좀 내가 이거 기증하겠다. 우리 스페인 국민들이 이거 좀 보게 하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명예도 높아지고 좋습니까? 뭘? 그래서 근데 이건 또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지. 제가 만약에 이런 피카소 그림 가지고 있었다면 뭐 저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이, 참 그런 소식이고요. 참 예술 품에 관해서는 참 진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으니까 문화적인 문화유산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단순히 가격으로만 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겠죠.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이건 더 재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저도 클림트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클림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면 도난 23년 만에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대요. 이탈리아에서 발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약간 미완성 작품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얼굴 부분만 완성된 것 같고 얼굴에 머리카락도 완성 안된것 같고 배경도 완성 안된것 같네요. 자, 이거 한번 기사를 봅시다. 이탈리아의 한 미술관에서 도둑맞았다가 23년 만에 의외의 장소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그림이 클림트의 진품으로 확인됐나 봅니다. 클림트에 딱 보면 클림트 그림 같죠, 그죠? 여기 볼터치 같은 걸 봤을 때는 약간 과장돼 있는 듯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근데 미완성 작품이고요, 그렇죠? 이 작품은 1997년 이탈리아 북부 도시 피아첸차의 리치 오디 미술관 내 전시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거의 23년 만인 작년 12월 해당 미술관 외벽 속에서 발견돼 화제를 모았다. 어? 근데 왜 무슨 뭐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는 건 뭐야 도대체? 쓰레기 봉투서 발견됐다는 건 뭐야? 근데 거의 미술관 외벽 속에서 발견됐다? 당시 정원사가 미술관 건물 벽을 덮은 담재기 덩굴을 제거하다가 사각형 모양의 작은 금속 재질물을 목격했고 그 안에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겼다. 외벽 안에 금속 재질 문안 속에 검은 쓰레기 봉투에 그림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와, 야, 이거 뭐 계획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한짓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실제 클림트가 그린 진품으로 보인다는 초기 감정 의견을 냈으나 경찰은 공식적으로 진위를 가리고자 전문기관의 정밀 감식을 이루어야 했다. 제가 볼 때는 좀 가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이 볼터치 같은 게 너무 천박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진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이 그림은 아르누보의 대가로 꼽히는 클림트가 1917년 그린 여인의 초상인데 말년에 완성한 여러 개의 여인 초상 가운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뭐야 이게 시가로 773억에서 야 근데 뭘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이러냐
엄청나게 비싸네요, 진짜. 미술품이라는 게. 야, 진짜 인간이 진짜. 야, 이것도 참,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매기는 것도 이것도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현지 미술계는 1969년 시칠리아의 한 성당에서 호련이 사라진 카라바조의 그림과, 여러분, 카라바조도 위대한 화가죠. 저거, 바로크 시대의 화가로 명암의 어떤 그런 극적인 대비를 굉장히 잘 그린 엄청난, 거의 뭐 반미치광이었죠.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은요. 그쵸? 누군가를 살인해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나고 그러죠. 이 카라바조인데, 그것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나 보죠. 당대 최고의 도남 미술품으로 꼽힌 여인의 초상이 흠집 하나 없이 원 상태 그대로 돌아왔다. 이 카라바조 그림 아직 발견이 안 됐나?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엄청난 화제가 되는 미술품들, 이런 거는요, 훔쳐도요, 팔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장물abi들도 이거 취급하겠습니까? 바로 추적 들어갈 텐데, 그죠? 예, 다만,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훔쳐갔는지, 그림이 원래 있던 미술관에 외벽 속에 감춰진 배경의 무엇인지 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이런 미스터리, 여러분, 이런 미스터리를 조금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뭐, 글을 쓰거나 하면 재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작가 지망생 분들이라든지, 글에 소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좀 한번 주목해서 더 다른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림트. 글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뛰어난 그림 같진 않은데, 1200억이나 한다고? 이것도 미완성 작품인 것 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저는 뭐, 미술에 대한 감시관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